나중에. 요양원. 내가 그때 말 못하니까 네. 지금 말해놓게. 내가 나중에 치매 걸리면 나 요양원 보내놔. 아까 말씀하신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장미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말에 대해서. 아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걱정하거든요. 네. 저는 어린 것이. 아니 저는 뭐 송도수 선생님 너 여기 얼마 안 남았었는데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스승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 아프신 걸 보면서 저는 저의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네. 맞아. 나는 요양원. 전 친정엄마한테도 요양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며느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저도 당연히 네. 못해. 그리고 치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건데 머리를 쓴다. 레이건 대통령, 대통령 했던 사람도 치매로 걸고 갔거든요. 그게... 그 사람 머리 얼마나 썼겠어. 맞아. 어. 그게 그러니까 알 수 없어. 성격이야. 어. 이 치매라는 뭐냐면 맨 처음에는 정상적인 뇌 기능이었는데 이제 뭔가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인지 기능이란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기억력. 기억력의 감소가 이제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통은 그 진압력 장애라고 그러는데 진압력이란 게 뭐냐면 시간. 장소, 아, 공간 이런 걸 몰라요. 아, 보통 이 순서대로 문제가 네, 생기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나가고 어떤 게냐면 정신행동 장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망상도 생기게 되고 그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들 누가 나를 해치게 된다 이런 생각 누가 왔다. 네. 그다음에 아까 그 굉장히 또 사나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주변 분들이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간병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니, 집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렇지.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매 전문 병원으로 가죠. 여자한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맞습니다. 2012년도 치매 발생률 유병률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65세 이상 그 사람 중에 대략 9% 이상이 치매를 진단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한 54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가 15만 명 약간 넘어요. 아니, 두 배가 되네. 네, 여성은 36만 명, 8만 명 이렇게 돼서 약 2.5배가 많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여성이 좀 더 수명이 길고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빨리 네.